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2013년도 7월 전기토익 예상문제 프리특강 리딩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정훈이고요. 자, 무덥죠. 장마도 왔고 공부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시간적으로 보면 공부하기에는 제일 좋은 시간이죠. 방학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날씨와 자 모든 여건들은 좋지 않지만 자 그래도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적하시는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 시간이 자 가장 적절하게 학습에 투자하기가 좋은 시점이니까 자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달도 마찬가지로 Part 5하고 6하고 총 5강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자,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만 찾아드리는 강의 아니고요. 자 변형 출제 가능성까지도 최대한 열어놓고 자상하게 해설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잘 보시고 자 강의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를 잘 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의는 실전 강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본기가 좀 부족하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움이 좀 있죠.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기본 실력을 차차 좀 쌓고 이 강의를 나중에 시청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 EBS 랑 안에 기본 강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자, 그리고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Part 7에 독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Part 7을 비롯해서 좀 더 많은 양의 실전 문제들이 또 필요하시면 또 실전 강좌들도 굉장히 많죠. 자, 최근에 ETS 공식 실전서 자, 저희가 태우쌤하고 저하고 같이 자, 촬영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찍었고 자 굉장히 그 완성도도 높게 자, 나왔다라고 이렇게 자부합니다. 여러분들 잘 봐주시고 그래서 좋은 결과들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시면 끝판왕이죠.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저희 자리 옮겨서요. 자 1강부터 101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1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101번부터 110번까지 10문항으로 구성이 됩니다. 어차피 Part 5와 6는 구조문법 어휘의 세 가지의 지식을 묻는 문제인데요. 자, 먼저 유형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이 문제가 구조문제다, 어휘문제다, 어법문제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택지 A, B, C, D의 품사로 접근하고 품사가 같으면 의미로 접근해서 자, 의미가 같으면 자, 문법 문제, 의미가 다르면 자, 바로 어휘 문제로 판단하시면 되겠죠. 필요하시면 해석을 하시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하시는 것이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지 품사가 같으냐 다르냐, 의미가 같으냐 다르냐를 가지고 유형 판단부터 먼저 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시면 본격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한번 다뤄 보도록 할까요? 지금 그 내용을 자, 1번 문제부터 보시겠습니다. A, B, C, D의 선택지가 품사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다음에는 명백하게 명사가 필요하죠.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맞춘 학생들도 있고 틀린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무슨 차이였을까요? 기본에 충실한 학생들은 맞췄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맞추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Permits가 동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A, B, C, D의 선택지를 보니까 ED, ING, to 부정사가 붙어있죠. 자, to가 붙어있죠. 이것은 Permits가 명백하게 동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Permit이 동사, 명사, 동일형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걸 아는 학생들은 이 문제 난이도가 낮은 거고요. 그걸 모르셨던 분들은 아마 C에다 답을 썼을 거예요. Meeting처럼 ING가 명사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면서. 자, 그래서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C번을 만약에 틀리셨다면 이 문제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한 가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품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논리. 자, 그리고 두 번째는 permit가 명사도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 사실. 자, 이걸 가져가시면 이 문제는 성공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A번이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permission이라고 하는 명사형이 또 따로 있어요. 얘는 허용이라고 하는 뜻이고 얘는 허가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미상의 차이가 있죠. 자, 그리고 permit는 가산명사, permission은 불가산명사라는 사실까지도 기억하시면 자, 완벽한 추가 설명이 다 마무리가 되는 셈이에요. 자, 그러시면 정답까지 찾아봤으니까 자, 해석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요구되는 양식들 완료가 되어야만 하는데요. 그리고 제출되어야만 하는데요. 언제죠? 우리가 발급하기 전에 그렇습니다. 뭐를요?
당신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기 이전에 필요한 양식이 완료되어서 제출되어야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예, 1번 마무리할게요.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ABCD가 모두 품사고 뜻이 같잖아요. 이게 바로 어법 문제란 얘기죠. 동사의 어법 문제는 수태 시제 세 가지를 따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주어가 단수이기 때문에 자, Stephens라고 해서 S가 붙어있다라고 해서 자, 복수로 치시면 안 됩니다. 자, 사람 이름의 끝이 S를 끝났다고 해서 복수일 이유는 없잖아요. 일반 명사가 자, S가 붙으면 복수형이 되는 것이겠죠.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S에 혼돈하지 않으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이고요. 자, 3인칭 단수의 주어와 어울리지 않는 게 누구예요? A번부터 먼저 지우셔야겠네요. 맞죠? 자, 두 번째, 태는 어떻습니까? 능동, 수동, 능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하에 지금 his plan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딱 붙어 있죠. 목적어가 붙어 있으면 능동이 답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C번도 지우세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 두 개를 놓고 여러분들은 아, 이 문제가 시제 문제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서는 누구인가요? 자, 바로 이쪽에 보니까 in last Monday's issue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자, 지난 월요일 날 그 이슈 있죠? 그것에서 플랜을 어떻게 했다? 제시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죠.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2번 문제 해석 끝내고요. 해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 시제가 맞는지 검증이 되겠죠? 자, 시장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획을 갖다가 발표하셨는데요. 어떤 계획입니까? 자, 관광산업을 증진시키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형용사 적용법의 부정사였고요. 자, 그런데 어떤 지역에? 그 지역에. 자, 그런데 어디에서 그런 걸, 그런 계획을 발표하셨습니까? 자, 바로 지역신문의 월요일 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7월 호, 8월 호라고 할 때 발행한 하나의 호를 우리가 이슈라고 하죠. 여기서는 그래서 자, 월요일 판으로 번역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역신문의 월요일 판에서 자, 그러니까 월요일 판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당연히 지난 월요일이니까 과거 시점으로 받는 게 타당하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102번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지어도 되겠죠? 3번 가겠습니다. 자, 3번의 ABCD의 선택지가 자, 모두가 전치사가 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의미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전치사 어휘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전치사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자, 인터뷰어가 물어봤습니다. 그 배우한테. 자, if가 보이죠? 뭐뭐인지 아닌지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뭘 물어봤습니까? 바로 경험이죠? 동사 어디 있어요? 자, helped 되겠습니다. 경험이 도움이 되더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어떤 분야에서의 경험입니까? 바로 어린 나이에, 자, 무슨 경험을 했어요? 자, 댄스 분야에서 어떤 경험이 있어요, 이 사람이. 따라서 어떤 분야에서의 경험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당연히 정답이 C로 가는 게 맞아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 경험들이 뭐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Portray라고 하는 것은 묘사하다의 뜻이잖아요. Portrait가 초상화고요. 따라서 Portraying이라고 하는 것은 뭘 묘사하는 거죠? 그녀의 최근 역할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극에서는 연기하다의 뜻도 있어요. 왜냐면 어떤 캐릭터를 내가 연기로 묘사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as a ballerina. 자, 발레리나로서의 자, 최근에 역할 있죠? 자, 이것을 갖다가 묘사하는데, 자, 댄스 분야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자, 여배우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103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104번입니다. 104번은 ABCD가 인칭대명사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품사가 서로 같진 않겠죠? 형용사 자리면 이 녀석이 답, 부사 자리면 이 녀석이 답, 명사 자리면 하나, 둘, 셋을 놓고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사 자리 맞죠? 왜냐면 접속사, because 이하의 주어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주어 자리에 올 수 없는 거 누구예요? 예, 못 오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his가 그의라고 하는 형용사도 되지만 그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 대명사도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시면 he는 가능하고 himself는 안 됩니다. 왜? 주어가 다시 한번 어디론가 돌아가서 다시 사용될 때 쓰이는 것이 제귀 대명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은 다 정답이 뭐죠? 그 사람의 물건이 주어냐? 그 사람이 주어냐? 이겁니다. 일을 해왔죠? 어디에서? 현 직위에서.
그 사람의 것이 일을 해봤을까요? 아니요. 정답은 C번입니다. 전체를 해석하지 않아도 답을 낼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주어 자리에서 주격의 인칭 대명사를 찾아라 라고 하는 유형의 문제로 보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오케이. 전체 해석해 보겠습니다. Jim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Eligible이라고 하는 것은 자격요건이 되는 적합한의 뜻이고요. 어디에요? 바로 전치사 for와 결합되니까 be eligible for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자 경우에 따라서는 뭐뭐 하는데 적합하다라고 할 때는 to 부정사가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자 승진에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자 그 사람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자 현재의 직위에서 less than a year, 1년 이하로 다시 말해서 너무 짧은 기간 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적절치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으로 가시면 105번이고요. 자,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뭐 either도 있고 both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ether도 있고 yet도 있고 잠깐 either와 both가 보이면 일단 상관접속사 의심을 해보셔야 되겠죠. 초반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뒤에 보니까 and가 나와 있고요. 자, day and nigh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좋아요. 자, 그러면 뭐가 정답일 가능성? 이거는 both가 정답일 가능성이 99.9%입니다. 자, 크게 읽지 않아도 그죠? 예. 자, 밤낮, 양쪽 모두 이런 얘기고요. 자, shift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평상시에 전환의 뜻으로 쓰지만 비즈니스에서는 특히 토익에서는 근무가 전환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8시간 일하고 전환되고 그래서 교대 근무를 우리가 shift라고 얘기합니다. morning shift. 그러면 아침 근무조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침 근무조. 자, 그러시면 자, 그 개념까지 정리를 해두시고요. 해석하고 끝내겠습니다. applicants, 지원자들이 되겠습니다. 동사 어디 있습니까? 자, should be flexible. 지원자들은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에 대한 지원자들입니까? 매니저 직위에 대한 지원자들은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용 가능성에 있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availability가 여러분들 이용 가능성인데요. 재밌는 표현이죠. 왜요? 사람이 available 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에 있는 것과 관련해서 어떻다는 얘기예요? 자리에 있는다. 제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점에서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좀 더 읽어볼까요? 자, 그들이 예상, 기대가 되고,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 할 거라고? 일할 거라고. 언제요? 자, 밤과 낮 근무조 양쪽 모두에서 일을 할 거라고 자, 그렇게 예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 as는 상당히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때문에라고 보시고요. 자,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자, 자리에 있는 거를 우리가 availability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자리에 있어서 이용 가능함의 뜻이니까 그런 이용 가능함의 관점에 있어서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저녁 때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면 쓰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영어식의 표현 방식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밤과 낮 근무조 양쪽 모두에서 일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자리를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는 자,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된다. 밤에 나오라면 밤에 나오고 낮에 나오라면 낮에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자, 이 후보자들이 꼭 이런 점을 좀 갖추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다섯 문제가 마무리가 됐고요. 총 10문제 중에 다섯 문제 마무리하면 자, 저희는 잠깐 중간에 화면을 바꿨다가 잠깐 브레이크 한 20, 30초 정도 하고 다시 자, 강의로 돌아오거든요. 자, 그럼 잠시 화면 바꿨다가 자, 강의 후반부에서 106번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듣고 계신 모든 학생들 한 분 한 분에게 맞춤식의 개인 지도를 하고 싶은 것이 강의자의 마음입니다. 제 마음만 여러분들 알아주시고요. 자,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자, 저는 이제 일반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정해놓고 제 마음속에 딱 기준이 있죠. 자, 지금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아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좀 쉽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학생들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차라리 쉽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조금 쉽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 다시 한번 재확인한다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잘 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이제 못 알아들으면 사실은 근데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열심히 힘내시고 자, 마지막까지 한번 잘 달려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6번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자, 6번은 ABCD의 선택지가 품사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자, 지금 보니까 앞쪽은 부사, 구인지 절인지 모르겠어요.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절이고 없으면 구입니다. 자, 근데 어쨌거나 부사 장치고요. 매튜가 주어고, 자, 동사가 자,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found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후 이하는 없어도 되겠죠? 빼도 됩니다. 굳이 따지자면 앞쪽에 있는 에리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절 다시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필수성분이 아니죠. 그럼 필수성분 중에 누가 빠졌어요? 없잖아요. 빠진 게 주어동사 목적어까지 다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는 수식성분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고 주어와 동사 사이에는 부사자리인 거 알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B번에 답을 쓰시면 됩니다. 자, eventually라고 하면 결국이라고 하는 자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정답 B번 정리하고요. 자, 그러시면 자 해석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어렵지 않았어요. 자, 제출합니다. 뭐를요? 그 사람의 글을 누구에게? 자, countless publication firms. 자, 출판사죠. 이게 지금 publication firms가. 셀 수 없이 많은 자 그런 출판사에 그의 작품을 제출한 후에 매튜라고 하는 사람이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자 편집장을 발견했는데요. 어떤 편집장입니까? 바로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하다. 자 기꺼이 뭐하죠? publish his novel 그 사람의 소설을 출간해주겠다라고 하는 편집장을 만났단 얘기예요. 자 됐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요. 자 willing의 반대말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reluctant라고 하는 단어 똑같이 be reluctant to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unwilling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두 단어는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됐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해석까지 모두 다 제가 말끔하게 마무리를 잘 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시면 106번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107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107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자, 품사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자리가 동사 자리고 냈다 동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predict는 뭐죠, 여러분들? 그러면 예상하다의 뜻이고 자, 두 번째는 prefer는 A를 B보다 더 좋아하다죠. 이 단어는 특징을 좀 아셔야 되죠. 자, 답이 이건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prefer는 A를 더 좋아합니다. 뭐보다도 B보다도 자, 이렇게 쓰고요. 자, 그런데 이 단어는 뭐뭐보다도 라고 하는 의미의 자리에 than 대신에 to를 썼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만 짚고 갈게요. 여러분들 than을 쓰면 그 앞에 뭐가 보여야 되죠? 비교급이 보여야 되죠? 비교급으로 쓸 수 있는 품사는 뭐가 있어요? 형용사, 부사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단어는 근데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더 좋아하다 라고 하는 자, 비교의 개념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like와 more라고 하는 부사가 합쳐진 게 바로 prefer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어에는요. 이러한 비교급의 동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더 좋아한다는 동사가. 이거는 라틴말에서 온 동사고요. 자, 비교의 개념은 있는 단어지만 뭐는 아니다. 비교급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than 앞에만 우리가 비교급을 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비교의 개념을 가지고 태어난 원래부터 단어가 있는데 얘네들이 대부분 라틴에서 수입된 단어들이거든요. 자, 이런 단어들은 than 대신에 to를 씁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prefer A than B가 아니라 prefer A to B로 꼭 패턴을 외워 두셔야 되는 중요 동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change는 변화의 개념이죠. 자타 동사가 다 되고 advance는 두 가지의 뜻 기억하세요. 자, 진보 발전의 개념으로 자타 동사 다 되고 자, 그 다음에 갑을 해주다의 뜻이 있습니다. 자, 미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자, 앞으로 땡겨서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개념도 있죠. 그래서 자, I'll advance him $200. 그 사람에게 $200 정도를 advance 해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갑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선지급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advance는 그래서 앞 선자를 써서 자 이거는 진보 발전 앞으로 나아가다의 뜻. 자 그 다음에 갑을의 뜻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제 해석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poll이라고 하는 것은 설문조사가 되겠죠. 여론조사입니다. 엄밀하게 하자면 설문조사가 아니라. 고객 만족과 관련된 설문조사가 보여줬던 내용은 뭐죠? 피자 회사의 고객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 샐러드를 뭐보다도 롤보다도 더 좋아하더라.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자, 샐러드를 롤보다 더 좋아하면 자, 정답은 누구? B번이죠. 그리고 이 툴을 여러분들 뭐라고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뭐뭐보다도 이렇게 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들의 식사와 함께 자 나오는 샐러드를 자 식사와 함께 나오는 자 그런 롤보다도 더 좋아하더라기 때문에 자 의미상 가장 적절한 자 동사는 자 prefer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prefer를 정답으로 쓸 때는 반드시 to와의 결합 관계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 중에 또한 하나예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107번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8번으로 가시면 8번 같은 경우에는 A, B, C, D가 품사가 같질 않습니다. C가 동사가 아니거든요. 자 근데 문장에는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긴 동사 자리 따라서 C부터 속어. 그러면 A와 B와 D 중에 자 누가 도대체 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번에도 수태시제 문제니까 숫자부터 갑시다. 자 또다시 주어에는 S가 붙어 있죠. 항상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파놓습니다. 자 걸려드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D번은 안 되는 거예요. 3인칭의 단수는 S가 붙어야 되니까 현재형일 때. 하지만 과거형이나 자 미래형 같은 경우에는 단수 주어든 복수 주어든 인칭이 3인칭이든 뭐든 관계가 없지요. 자 그러면 결국은 하나는 능동이고 하나는 수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BPP 이하의 목적어가 못 붙는데 바로 뒤에는 Radical Changes가 나와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를 동반하고 있다는 것은 능동의 동사를 찾으란 얘기예요. 시제가 과거인 것은 하나밖에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이 B번의 동사는 수태, 시제 모두가 다 맞았다는 얘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석하면 되겠죠? 자, 보시면 Sanders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합니다. 급격한 자 그런 changes, 변화입니다. Radical이라고 하면 급진적인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디에다가? 바로 청사진 되겠습니다. 자, 뭐 한 다음에? 바로 면밀하게 그것들을 자 어떻게 합니까? 검토한 이후에 자 그 청사진에 대한 급격한 그런 변화를 제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108번도 끝낼게요. 자 109번입니다. 109번은 ABC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전치사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전치사가 들어가야 의미상 가장 적절할까요? 자 보시면 contract이 주어로 나와 있고요. 자 동사 찾으세요. 계약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갱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와의 계약인가요? 바로 EMS Technologies라고 하는 회사와의 계약이 갱신되었는데요. 누구에 의해서? 그렇죠. 이 사람에 의해서 갱신된 거죠. 수동태 의하에 이하에 자 행위의 주체를 우리가 나타낼 때는 by 플러스 명사로 나타내는 게 일반적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정답은 by로 가야겠고요. between 같은 경우에는 이하에 두 개를 나타내는 자 명사가 나와야 돼요. 어떤 형식으로? A and B가 나오든가. 물론 A도 복수, B가 복수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두 그룹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튼 간에 자 두 그룹 두 개 이거면 됩니다. 혹은 자 뭐 두 개의 두 개를 의미하거나 두 그룹을 의미하는 복수 명사가 나오거나 따라서 이렇게 단수 명사가 나오면 A 시당체부터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네요. 109번 끝내고 10번 가겠습니다. 자, ABCD가 또 어때요? 아, 이것도 품사가 또 다르네요. 그런데 여기도 더 다음에 명사를 찾는 그런 자리 아니에요? 그럼 선택지 중에 명사 어디 있어요? 아, 얘가 답이겠죠. 특히 101번부터 110번까지는 구조 문제가 이렇게 나오더라도 복잡하거나 예외가 되는 구조가 잘 안 나와요. 앞쪽은. 그러니까 빠른 문제 풀이, 상황 판단, 자, 이런 것들이 오류가 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110번 문제 풀이까지 마무리하고요.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사 구문입니다. 앞쪽에 빙이 생략되어 있고요. 자, 생략된 접속사는 뭘로 보면 될까요? 이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상적인 그런 어떤, 작품 때문에, 그 작품으로, 자, 유명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작품 때문에 알려져 있는 그런 관계로,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호출이 됐습니다. 뭐 하도록? Complete the restoration. 됐습니까? 자, 인상적인 작품이 아니라 작업이라고 해야겠네요. Work가 워낙에 뜻이 많으니까 여기서는 작업이에요. 아주 인상적인 작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이 호출된 거예요. 바로 완료하기 위해서. 뭘 완료하는 겁니까? Complete는 동사와 형용사의 동일형이에요. 형용사로는 완전한의 뜻이고. 그래서 뭘 완성하는 겁니까? 바로 복원입니다. 무엇의 복원이죠?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작품인데 priceless, 값으로 따질 수 없는 renaissance piece of 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술작품의 복원, 그죠? 복원을 완료하기 위해서
호출이 된 사람이고 그 이유는 저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와중에 자 지금 명사자를 비워놓고 명사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라고 묻고 있었던 문제예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들 지금 열 문제를 풀어보셨는데요. 자 저희는 이 문제를 만들 때 태훈 선생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무료지만 유료보다 나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대충대충 절대로 만들고 있지 않으니까 자 여러분들도 강의 열심히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강의를 보신 후에 여러분들의 수강 후기 자 혹은 저 피드백 자 이런 것들은 저희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강의를 같이 제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람을 안겨줄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만 배려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시면 아주 기분 좋게 더 강의를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자 두 번째 강에서 자 좀 더 나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 강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